가슴을 올려서 이곳 베스트 주인의 이름으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애국 시민의 박자. 이름으로 자 민족의 재단을 바치겠습니다. 자, 애국당 여러분들, 자 우리 조 대표님 마무리 말씀하고 끝으로 애국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우리 동지님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했는데 너무 하면 내일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 때문에 지금 애국가로 일단 마무리하고 절대 제가 이곳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행사는 그냥 이게 지방에서 오신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불꽃 축제를 해요. 불꽃이야 퍼프 튀는 거 볼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애국가를 끝내고 나면 마무리예요. 마무리니까 우리 대통령님 정말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구역 대책적인 제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요. 애국가 마무리가 되면 다 해산이십니다. 그리고 밖에 우리 지금 태극기의 장소, 태극기는 어디든 다 하잖아요. 그쵸? 예,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 석방을 위해서 내일 또 각 지역, 또 저희 서울은 마로니에 또 각 지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는데 예, 서울역, 아, 죄송합니다. 아, 서울역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행진 갔다 오시면서 좀 식사가 부진했다 싶은 분들은 여기 또 남겨놨습니다. 예, 부진하신 분도 잡수시고요. 자, 이제 애국가 대표님, 예, 애국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끝까지 사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67회 우리의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 축하 행사에 이곳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예, 우리 민초 대표, 무궁화유산의 우리 김정문님. 예. 인공지 김정은 사진을 불을 들린 게 아닙니다. 사진을 올려서 인공 베스트 주인의 이름으로 하늘로 올리시는 겁니다. 애국 시민의 자, 이름으로 자 민족의 재단을 바치겠습니다. 자, 애국동 여러분들, 자, 우리 조 대표님 마무리 말씀하고 끝으로 애국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조 대표님께서 우리 동지님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했는데, 너무 하면 내일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내일 집회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 때문에 지금 애국가로 일단 마무리하고, 절대 제가 이곳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행사는 그냥 이게 지방에서 오신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여기서 불꽃 축제를 해요. 불꽃이야 퍼프 튀는 이런 불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애국가를 끝내고 나면 마무리예요. 마무리니까 우리 대통령님 정말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구역 대책적인 제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요. 애국가 마무리가 되면 다 해산이십니다. 그리고 밖에 우리 지금 태극기의 장소, 태극기는 어디든 다 하잖아요. 그쵸? 예,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 석방을 위해서 내일 또 각 지역, 또 저희 서울은 마로니에 또 각 지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는데 예, 서울역, 죄송합니다.
서울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행진 갔다 오시면서 좀 식사가 부진했다 싶은 분들은 여기 또 남겨놨습니다. 예, 부진하신 것도 잡수시고요. 이제 애국가 비트비. 예. 애국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끝까지 사자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67회 우리의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신 축하 행사에 이곳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예, 우리 민초 대표 무궁화유산의 우리 김전무님,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뒤로 돌아주십시오. 여러분,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마지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적 정치 보복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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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죄가 없다! 적극 석방하라! 일심강점 우리가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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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좌파 정권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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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해서 큰 목소리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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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제 전망을 향하여 1분간 구호 시작! 자,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차렷!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하여 경례! 야, 임마! 바로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야, 좋은지 어르신한테 경례! 아, 큽니다. 아직 좀 우리는 성이 안 찼어요. 구호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애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리허설도 없이 이렇게 또 삼총사가 그냥 준비를 했는데 너무 미흡했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서천대 오늘 우리 대통령님의 생일을 이 잔치는 오늘로 끝납니다. 절대로 이 서천대에서 우리 대통령님 다시는 생일 잔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시역스럽고 이렇게 눈목스러운 생일잔치는 오늘로 끝장낼 것입니다. 오세요! 우리 대통령은 반드시 무죄로 나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있어
돌아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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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발 한 장 받은 게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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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죄가 없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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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저희들이 작은 정성으로 남아 오늘 이렇게 생일잔치를 밖에서 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별로 보러, 비록 보지는 못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는 얘기, 노래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힘 내시고 용기 내시고 밥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존재입니다. 대통령 메타의 존재는 우리의 삶의 존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비록 서청대에게 갇혀 계시기라도 살아 계시므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힘내시고 연기 되셔서 반드시 우리는 만날 것이니 꼭 건강하게 계셔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대통령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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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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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있으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꼭 대통령 각하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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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정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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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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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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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대통령의 생신 계획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님 한번 한입이라도 잘 듣고 가셔야죠. 네, 드릴게요. 예, 믿죠? 또 우리 조 대표님도 대통령의 생신 계획인데 안 듣고 가면 안 돼요. 대통령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이제 꼭 잘 써야죠. 잘 듣기 시작을 드셔야 됩니다.
쓰레기들 주시셔야 됩니다.